승희 씨 아시죠? 지하가 있으면 네. 집값이 달라집니다. 아, 그럼요. 예. 과연 이 매장 뭐가 있을지. 어? 여기 무슨 문이 있어요? Open the door. 어머머머. 뭐예요? 저렁저렁 울리죠? 어? 와, 이거 뭐야? 아, 오. 이거 괜찮네요. 뭔데, 뭔데? 울리는 것 봐. 울려. 어, 깔끔해, 깔끔해, 깔끔해. 맞죠? 깔끔하게 완성을 해놨고요. 225층. 아, 개념이 아니네요. 이제 창고가 아니에요, 창고가 네. 아니에요. 이 공간은 영화관에서도 좋은 공간이에요. 진짜 그렇죠? 그냥 엔터 공간이에요. 네. 너무 좋겠다. 네, 그렇죠. 야, 영화관 좋은 게 뭐 암막 커튼 있는 거 필요 없죠. 네, 네. 바로 쓰면 되지. 근데 뒤에 창문은 왜? 저건 뭐죠? 근데 지하의 창문. 지하다 보니까 습해지거나 환기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. 아. 보시면 이걸 열고 저 바깥에 통기창이 보이실 거예요. 어? 우와, 우와, 그러네. 통기창이야. 그럼 있어야지.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 네, 좋은 공기를 또 안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. 저거 없으면 저기다가 창고로도 활용 못해요. 왜냐면은 막 썩고 막 이러니까. 여기가 힐링. 힐링하우스. 각자 공간 분리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. 방 3개, 네. 화장실 2개, 마운틴 뷰. 저희 뒤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. 직장까지는 차로 40분. 이 완벽한 집. 제가 볼 땐 좀 가격이 좀 궁금해요. 있을 것 같아요, 네. 가격이. 그 6억 후반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집주인이 돈 많이 썼어요. 6억 후반대 갈 것 같아요. 이 집의 가격은요? 6억 3천만 원! 6억 3천만 원의 단독주택을 지하까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. 지하까지 옥상까지 있는. 됐죠? 들어왔죠? 예, 네, 완전 들어왔죠. 와! 네. 6억 3천. 아니, 복팀 보니까 무슨 홈쇼핑도 아니고 무슨 끝까지 맞추는 거 있잖아. 900, 9천, 뭐 900까지 맞추잖아. 우리는 아니잖아요. 초반에 딱 맞췄잖아.